들어가세요. 참가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가? 들어갈게요. 네. 드디어. 안녕하세요, 하샷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깨가 넓어서 기대고 싶은 남자 티모테입니다. 꽃미소를 장착하고 있는 호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4년도 10월 31일 날 해커샷이란 곡으로 데뷔했습니다.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큰 기회가 없었고 사람들 많이 말하기를 좀 망한 아이돌이라는 이미지가 좀 컸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멤버 두 명이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회를 줘서 저희가 한 번 더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사실 저희가 회사 상황이 그렇게 막 되게 막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많은 것들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한 번 더 팀 대표로 나와서 하샷이라는 팀도 알리고 저희 호정이 저도 이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잘하자. 화이팅. 화이팅. 야.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욕심이란 걸 부려본 것 같아요. 즐거운 심정으로 즐기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붙겠습니다. 두 분은 슈퍼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합격됐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받았지? 완전 기분 좋아요.
슈퍼부트를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사실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비선배님을 보시고 가수의 꿈을 키웠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비선배님 춤을 추는 걸 보고 나도 가수를 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 앞에 계신 두 분 앞에서 제가 공연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요. 두 분이 아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입니다. 완전 절 친한 친구. 엄청 오랜 친구. 태민이 11년 친구죠, 11년. 저의 항상 옆에서 같이 함께 있었던 친구고 트레이닝실에 계시는 이제 저희 관리하시는 분들이 퇴근을 하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어디 이제 연습실 회사에 숨어있다가 기어나오는 거죠. 그럼 노래 연습 좀 해보고 막 그 장비들 MR 틀어보면서 노래해보면서 그 못다한 하늘 풀어보기도 하고 이런 사소한 추억들이랄까요? 그런 기억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추억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힘들 때 제가 부족하다고 못 느낄 만큼 저한테 잘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갚는 게 제 목표예요. 효도보다 먼저 친구한테 갚는 게 솔직히 저한테 먼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걸 해줬기 때문에. 저는 태민 씨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이 무대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우 라면 드셨어. 항상 저 옆에서 잔소리보다는 응원해주고 묵묵히 기다려준 친구인데 이번에 제가 앞에서 무대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한테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온 적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정말 같이 고생하는 걸 옆에서 계속 보고 응원하고 싶고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항상 너무 빛을 못 발하고 있었고 오히려 친구로서 오히려 저한테 조언도 더 되게 많이 해주고 진짜 정말 멋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정받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 친구 때문에. 근데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아 말을 못하겠다. 태민 씨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태민 씨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친구가 나온다 혹은 뭐 아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자, 태민 씨가 보기에 그냥 냉정하게 무대 한번 평가해 주시고 친구지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고 멀었어요. 네. 네. 이제 박치는 좀 탈출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누구 덕분에? 눈빛 그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자연스럽게 하세요. 네. 호정 씨도 진짜 너무 멋있었고, 네, 너무 좋은 무대 감사합니다. 아, 슈퍼부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소풍 가는 느낌에 꽃 차고 되게 떨렸고 이제 시작이구나. 호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나만